금매물은 항상 어디서 어떻게든 나오더라. 공공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 자유주택이나 아니면은,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로도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네. 빨리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아, 어차피 싸게 살려면 그래도 이제 금매물 하는 게 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금매물건 좀 빨리 찾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거, 실은, 네. 오늘 그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거 하나만 들으셨어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냥 시간적인 말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물건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네이버 부동산.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 물건을 찾죠.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 제가 이제 그 항상 그 강의를 할 때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 네.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가 사고 싶은 동네에 들어가셔서 네. 한 달만 물건을 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한 달 보라고 했더니 안 보시더라고요. 못 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네. 말씀드렸냐면 네. 첫째 주에는 그 동네의 물건을 네 번만, 일주일에 네 번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세 네. 번만 보시고, 셋째 주에는 두 번만 보시고, 네. 넷째 주에는 한 번만 네. 보시고. 그 정도 보시면 내가 그 동네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다 그냥 다 빼차고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어때요? 또 새로운 물건만 우리는 또 쳐다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 정도 된다면 보통 한 달만 한번 계속 보시면 그 동네 시세대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딱 보면 좀 괜찮은 물건이 좀 저렴한 것 같아. 네. 그때는, 그러면, 그 다음에, 공대공을 이제 그때 아,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일단은 시세를 알아야 이게 싼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아, 그렇다고 그 물건들을 전부 공대공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고 있으면, 싼지 비싼지 내가 그냥 감으로 알아요. 느낌적으로.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공대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네. 빌라가 이제 사실 그 불법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이 이제 딱 적발이 돼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상 불법인데 아직은 적발 안 돼서 이제 대장이 깨끗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법 확장된 빌라는 어떻게 좀 구분하고 이게 만약에 불법 확장됐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건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 네. 저는 이 불법 확장된 네. 일반 건축물 물건을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일단 아까도 5층 이야기한 것처럼 네. 하나의 네고 포인트로 저는 인식을 하는 거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건축물이 거의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네. 4층하고 5층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선 제한이라는 네,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네. 4층부터 좀 꺾여요. 네. 1조건 그것 때문에 그렇죠. 거죠? 1조건 네. 사생활 보호 때문에 네. 꺾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확장이 네. 되지만 이거는 베란다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꺾이다 보니 위에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위에를 막아버렸어요. 네. 이거는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 된 거고 네. 자, 작년에 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걸린 것들, 네. 위반한 것들은 다섯 번의 이행 강제금을 내면 네. 면제부를 좀 주어줬어요. 네. 그 면제부가 뭐냐면 더 이상은 내가 이행 강제금 안 물릴게. 네. 벌금 안 물린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작년에 바뀌면서 이제는 걸리면 평생. 그렇죠, 평생. 네. 네. 평생.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많으세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걸 1차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네. 네. 벌써 이행 강제금 내서 네. 더 이상 더 벌금이 안 나오니까 좋죠. 아, 이게 10년 된 빌라를 주로 보시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거의 신축된 빌라들이 좀 많긴 한데 네. 일단 구축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위반 건축물로 해서 다 내신 분들은 저는 안 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가장 문제들이 위반 건축인데 네. 안 걸린 것들. 그렇죠. 네, 이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걸리면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4층이나 5층 할 때는 무조건 가서 보셔야 돼요. 지금 위반이 있는지 네.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네. 좀 확률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하죠. 네, 네. 거의 하는데 네.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해요. 왜 하느냐면 네.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안 되지만 걸리면 평생 내야 되지만 네. 그래도 한 10년에서 20년 지나는 것들은 네. 안 걸릴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까지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네. 위반 건축물이 등재돼 있으면 네. 돼 있다고 해서 내가 이행관계를 다 냈다고 해서 그래서 면제부를 주어졌다고 해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노란 표시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아있죠. 그건 계속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개를 없애는 게 뭐냐면 네. 양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 제가 그 양성화 특별법 있는 거를 체크해 보니까 한 5년에서 한 7년 주기로 계속 해왔었어요. 오.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4년도에 오.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7년 거의 네. 8년이 돼가는 네. 시점이라 그래서 나 올해는 좀 힘들고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네. 자 건축물 대장상에 내 면적이 30평방미터다 내 위반 건축물 면적이 한 5평방미터다 네. 근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찍히고 네. 그럼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키면 네. 노란 딱지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요 맨 밑에 보시면 왜 위반을 했는지 나와 있고 네. 이 위반된 면적이 몇 평방미터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위반된 면적이 내 실제로 건축 면적이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30평방미터만 나왔는데 이제는 35평방미터 찍히는 거죠. 그만큼 나의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네.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안 걸린 것들이 문제잖아요. 네. 안 걸린 것들이 문제인데 걸리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네. 안 사시는 것도 좀 네, 있는데. 있겠죠. 저는 사요. 어차피 한 2년이나 3년 안으로 양성화 특별법이 되면 제가 양성화 시키면 돼요. 여태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네. 보통 5번을 아깝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5번이 아니라 이만 이행관계를 한 번만 내면 돼요. 한 번을 내고 내가 자진신고를 하고 네. 들어와서 내 전용 면적을 더 넓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걸려도 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의 네고 포인트로 해서 네. 그렇게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역발상 투자네요. 그리고 이제 빌라 많이 투자하신 분들 보통 재개발 많이 보고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개발 투자할 때 어떤 식에 들어가는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후보지로 등록 안 되는 데를 선택해서 제가 시작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좀 노후화가 되고 좀 여기는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네. 보통 뭐 초창기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네, 다 올라갔죠. 많이 올랐어요.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조합 설립이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네.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세요. 왜? 그래도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면 네.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진행이 되겠구나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문제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오면 네.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죠. 그리고 또 조합설립 인가가 끝나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 네, 인가지 않습니까? 네. 사업 시행 인가만 가도 또 가격이 또 오르죠. 네. 또 우리가 뭐죠? 그 관리처분. 네. 죄송합니다. 관리처분만 되더라도 이제는 뭐 거의 이제는 너무 올라서 그쵸. 투자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저는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네, 좀 투자를 하고 이전에 네, 이전에 네, 좀 불확실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투자를 좀 권유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리스크는 있죠. 그쵸. 어떤 것이든 리스크 없는 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난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재개발 쪽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합설립 인가 나온 거를 투자하면 좋은데 네. 나는 그 정도 여유는 없는데 돈이 좀 적어 이러면 조합설립 인가 전에 네. 네.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네. 예, 그 전에 뭐 하냐면은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네. 예,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을 때, 네. 그때 투자해도 좋아요. 아, 리스크는 더 훨씬 커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합 설립인가 전이니까 네.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조합 설립, 그래도 내가 저렴하게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구역 지정되기 전, 또 구역 되기 이전에 또 뭘 하냐면, 행위 제한 고시를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행위 제한 고시를 하고, 네.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막고, 네, 네. 그러고 나서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위 제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의받으러 갈 때, 그게 완전 추천이 투자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 들어가면 돈은 얼마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위치마다 다 틀린데 그래도 남들이 어느 정도 알만한 곳들은 비싸요. 아, 그래도 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썩빌 투자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썩빌 투자를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그렇게 저는 이제 풀빛 투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풀빛 투자를 만들어서 네. 그 돈 가지고 그런 썩빌 투자를 해놓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썩빌 투자할 때도 분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좀 허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네. 전세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갭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1억을 투자했어. 근데 1억이라는 돈이 없는 그 뭐 크면 뭐 작으면 작지만 또 크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또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빨리 팔려면 좀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처럼 풀빛 투자를 네. 해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여유롭고 또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되거든요. 네. 왜?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공공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또 3080 플러스형 체계에서 예,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자유주택이나 아니면은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로도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튼 돈이 없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지역주택 조합을 해가지고 뭐 네. 진짜 시세가 뭐 평당 2천만 원씩인데 네. 뭐 평당 1,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뭐 구해갈 수 있다, 뭐 청약도 다 할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주택 조합 네. 해도 괜찮은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지역주택을 투자를 권유는 원수에게 하라. 예,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네. 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의외로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워낙 싸니까 또 아파트 가격도 저렴하게 네. 나오지만 위치들이 전부 좋은 곳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난 꼭 이걸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재개발을 하든 재개발은 빌라를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네. 빌라를 사는 거죠. 네. 근데 이 지역주택 조합은 네. 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조합에 가입을 하시느냐? 조합원에 네. 가입하지 마시라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야 되고 또 사업비도 내야 그쵸.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조합장 도망가면 막. 네, 그렇죠. 그렇게 리스크 있는 하지 마시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이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든 이 집을 사는 것처럼 네. 지역 주택 조합에 들어가 있는 그 세타를 물어보시고 네. 그 세타 안에 있는 빌라를 사시라. 자, 우리가 그게 있어요. 조합원도 두 네. 가지예요. 근데 단순하게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조합원 네. 계약은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네. 지주 조합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주 조합원. 모집 조합원과 지주 조합원이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모집 조합원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지주 조합원으로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주가 된다는 얘기. 내가 지주라는 얘기는 네. 그 거기에는 땅을 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빌라를 샀다는 얘기는 땅을 산다는 네, 얘기 그렇죠. 똑같은 네. 얘기니까. 그래서 지주 조합원이 되게 되면은 자 아까 전에
그 우리 모집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내야 되고 중도금 따박따박 내야 되고 사업비 내야 되잖아요. 이 지주 조합원은 돈 내는 게 없어요. 아. 그냥 조합 가입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대물 내 나의 빌라를 준다. 네. 네. 꼭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야. 그러다 보니까 자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상의 물건을 저는 계속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지역주택조합이나 보네. 왜? 네. 평당 얼마? 저 정도 나올 그 동네 아닌데? 네.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어봐요. 네.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면 이제 적어놓죠. 네. 안 알려주면 그분들 항상 꼭 모델하우스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럼 가요. 네. 가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만 저는 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와서 그 섹터 안에 있는 물건만 네이버 부동산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순포 거여동 거예요. 네. 거여동만 보는 게 아니라 광장동, 미아동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 거기 요소에 있는 곳만 물건을 저는 계속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동네 시세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비싸요. 왜? 이슈가 있어요. 그치,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매물은 항상 어디서 어떻게든 나오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늘 물건을 찾다 보니까 거여동에 물건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갔죠. 네. 가서 보니까 1억 3천의 원룸이었어요. 네. 1억 3천의 물건이 나와서 내고 좀 부탁합니다 해서 500을 내고를 받아서 1억 2,500을 산 거죠. 전세가 1억 들어있었어요. 네. 그래서 2,500 주고 산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지주 조합원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조합에서 연락이 와요. 오. 지주 조합원으로 좀 가입 좀 해달라고. 네. 근데 저는 가입 안 하죠. 왜요? 왜냐면 지주가 조합원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 이하이어야 돼요. 1주택자로 85평방미터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다주택자라 가입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를 하셨다면 네, 거기에 해당된다 하면 지주 조합원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네. 막판에 어느 정도 정말로 할 것 같다 그때 해도 돼요. 아 모집 조합원은 그렇죠. 예. 네, 모집 조합원은 벌써 우리 지금 송파구 거여동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해가지고 벌써 모집 조합원 다 끝났어요. 근데 지주 조합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원 자격이 되면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빌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는 없어. 네. 그러면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모집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동맹분들을 다 모아서 그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때 여기 조합에 가입을 해서 진행하실 분 손 그러니까 한 50명이 되는 거예요. 네. 50명이 다 가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내가 가입을 하지 않고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조합에서 그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가 넘었다. 네. 그러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70%가 넘었다. 될 확률이 높은 거고. 네. 95%가 넘었다. 이건 100%인 거죠. 네, 그렇죠. 95%가 넘어야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요. 또 단계마다 오르는 거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예주시에 우리 프로야구 김성근 감독도 네. 네. 그런 지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서 네. 평당 1억에 80%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평당 한 4천 주고 샀는데 네. 저도 평당 한 1억씩 해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택 그 지역 주택 그 투자를 하시면 일단 리스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진행이 되든 말든 네. 나는 가격만 오르면 되고. 그렇죠. 네. 또 흐지부지다 그럼 팔고 나올 네. 수 있고. 그쵸. 근데 우리가 조합원 자격에 가입만 하면 사업비는 없어지는 거고 네. 계약금 중도금 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그쵸. 거죠.
네. 아...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저처럼 네. 그런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 지역주택조합이 진짜 이게 사업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대부분 엎어진 경우가 많고 네. 또 추가금도 엄청 내야 되고 네. 하는데 말씀하신 방법은 정말 실패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무조건 있습니다. 대단한 거 역시 다르십니다. 네, 네 아, 역시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